예, 새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늘좀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살짝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오늘은 교회적으로 저희가 이새 생명을 초청하는 되게 축제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오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초청하고 그다음 평상시 내가 꼭 정말 저분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도 초청하는 좀 교회적으로는 좀 천국잔치가 배설되어지는 굉장히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승리하셨다. 예,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오셨을 건데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서 또 공감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답을 얻으셨다면 예,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새가족 사주교육반은 늘 말씀드립니다. 52주 상설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나 사실은 설날 같은 그런 명절이 껴있는 특별한 주간 빼고는 50주는 늘 돌아갑니다. 예, 늘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으로 사주교육반을 못 온다 하시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건너뛰어서 그 다음 주에 오셔도 되고 어느 분은 막 1년도 걸리세요. 어느 분은 막몇 달도 걸리긴 하는데 물론 계속 이제 네 번의 연속으로 훈련을 받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상황 따라서 편안하게 인도 받으시고요. 상설반이기 때문에 예, 계속 저희들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기독신앙을 처음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예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용어나 이런 기독적인 신앙적인 부분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은 이제 셋째 주기 때문에 저희 3과 진행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가 여러 이야기해도 사실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 저랑 약속해 주시는 거. 제목 기억한다. 예, 그냥 제목만 기억하면, 나 하나도 기억 안 하는데, 그냥 그 제목 기억하면 거기서 한두 개씩 떠올려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와, 이거 좀 파격적이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을 하나 갖게 되시면, 신앙생활하면 많이 은혜도 받으시고, 또 힘도 얻고 뭐 좋은 덕담도 듣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우리는 막 싸움을 가르쳐요. 이거 뭐지? 약간 여러분들이 또 영적 싸움이란 말이 되게 낯서실 건데 이거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 교회 왔더니 싸움을 가르치더라. 근데 그런 나쁜 싸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거 말씀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에 보면은 우리 성경 구절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 이건 어떤 운동 경기의 씨름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 씨름은 바싹 사람끼리 붙어서 이 씨름 삿발을 딱 잡잖아요. 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하고 우리가 그동안 싸우고 사람 때문에 감정 상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잠못 잤다면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조금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예,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믿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뭐 신앙 이런 용어들이 보면은 사실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느꼈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살짝살짝 그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과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딴 거 없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아프고 더더욱 아이고 정신이 없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 분명히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 보이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또안 보이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오늘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기 너무 감사한 게 사실 학교 가도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 가도 알려주지 않는 MRI를 찍어도 나오지 않는 부분들 이거를 오늘 신앙생활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들어가는 이 이야기에 지구병동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요즘 정말 봄가을 옷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 하다가 이제 봄옷을 입어봐야지 하면 갑자기 훅 더워지고 사실 저 가을옷, 가을은 여름옷 지난주에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여름옷도 반팔 몇 개만 빼놓고 다 정리해서 넣으면서 아 요거는 이제 가을 잠바 좀 입어야 되겠다. 오늘 입으려고 했더니 또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그냥 계절이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구가 병동이야 할 정도로 지금 뭐 우리가 온난화를 비롯해서 이상기온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점점 그냥 정말 이 사계절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가 병동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파요. 지구도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개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새가족 이 반에 한 8, 9년 전에 오셨던 새가족분이 계세요. 남자 새가족분을 정말 오땡땡이라고 하는 어느 그 새가족분인데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분이 생각이 좀 많이 났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여기 오실 때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남자 새가족분이셨거든요. 와이프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만 예수를 이제 믿고 이제 친척의 전도를 받아서 여기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때 오셔서 보통은 여자분들이 좀 뜨겁거든. 교회는 여자분들이 성 비율도 훨씬 높고 여자분들이 뜨거우세요. 그리고 보통 남편들이 많이 안 믿는데 거기는 거꾸로 남편분이 이제 혼자 예수 믿겠다고 오셨는데 얼마나 와이프는 어떤 분이셨으면은 굉장히 무당을 끼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집에 딱 제가 신방을 갔는데 부적이 여기저기 되게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교회 간다고 이제 양복 쫙 빼고 그다음에 성경책 딱 들고 이러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이제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쫙쫙쫙쫙 찢어버렸어. 남편분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면은 와이프랑 이렇게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이게 집안의 평화가 깨지니까 나 사우나가 이러고선 추리닝을 입고 교회를 오셨어.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 목사님 제가 옷을 이렇게 교회 오는데 옷을 추리닝 입고 와서 죄송하다고. 원래는 정말 제일 좋은 옷도 입고 오고 예배 드릴 때는 좀 신경 써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는 교회 안 가는 척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이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이제 초신자신데도. 근데 어느 날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어떤 문제가 왔으면 약간 신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무당 되기 전에 보면 사람들이 막 신병 알잖아요. 뭐 병원 가도 진단도 안 나오고 막 아프고 막 자기 눈에만 막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근데 어느 정도로 이분이 시달리셨으면 못 먹어요. 위액까지 토할 정도로.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었다 하면 자꾸 토하고 못 먹게 하고 잠도 안 재워. 그러니까 이분 눈에만 보이고 들리니까 이분이 막 빼싹빼싹 말라가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딴 때 같으면 목사가 집에 오는 거 말도 안 되지. 근데 본인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만 귀신이 자꾸 창문 넘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미칠 노릇이야. 병원 가도 뭐 진단도 안 나오지. 본인은 막 위에까지 토해가면서 죽을 것 같지. 잠 못 자니까 사람이. 몰골이 이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딱 갔더니 진짜 온갖 부적 다 붙어있고 엄청 시달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 남편분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제 안타깝게 이제 암으로 가시긴 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지금 다 복음을 받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너무 아쉬운 이별을 우리가 했지만 이분이 정말 자기 사명을 다 하고 가셨구나.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그 오땡땡 그 성도님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은교회 오셔서 아직은 많이 낯서실 거예요. 이 환경도 얼마나 낯서시겠어요. 그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 화장실은 도대체 어디 붙어있고 식당은 어디 붙어있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익숙해질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여기 오셨어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손해는 보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후대들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오땡땡 성도님이 항상 이 가족들 예수 잘 믿고 가정 평화를 놓고 늘 기도하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참 이분이 거기에 쓰임 받으셨구나. 그래서 너무 요즘 이번 주는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가문과 가정이 살아나는 응답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또 사실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말씀드리셔서 참 좋아요. 예, 평상시 뭐 우리가 영적인 거 얘기하면 사실 좀 거부감이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막 은혜 얘기, 축복 얘기도 차고 넘치는데 굳이 뭐 영적 싸움하라고 그러고 무슨 뭐 사단이란 영적 실체도 있다고 그러고 이러면 사실 조금 우리는 움츠러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만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영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랑 고양이랑 다른 점이 그거거든요. 동물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끝나지만 사람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가요. 저도 아버지 장례 때 보니까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진짜 고관절 수술한 거 딱 쇠 두 개, 쇠 덩어리 두 개 딱 나오고 진짜 워낙 마르셨으니까 정말 이만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야? 진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물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비전도 있고 꿈도 꿔요. 그리고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해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동물과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24시간 누워있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24시간 잠을 자도 찌뿌둥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복권 당첨됐어. 너무 기분 좋아. 30분 의자에서 쪽잠을 자도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기분 좋으면 내 육체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인간만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함께 나눌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병동, 그 WHO 아실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옛날에는 건강하면 질병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건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정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오죽하면 정신의학과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정신, 마음 이거를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창세기는 성경에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인데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3장을 펼쳐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세상 이건 보면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창세기 3장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시대 자체가 우리는 재앙지대, 사각지대 살고 있어요. 저 집에는 없는 문제가 우리 집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집은 없지만 저 집은 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러운 집이야. 내가 없는 거 다 가졌으니 그러나 그 집은 행복해 라고 보면 그 집은 그 돈은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막 집구석이야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집집마다 사실은 문제 없는 집들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세상의 과학과 의학은 발달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끊임없이 질병들 사건 사고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못 고치던 병 고쳐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없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과 사각지대를 살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 동물하고는 반드시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거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성경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영적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가시 철조망 증후군이라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아유 나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평생 못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리 궁상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버릴 거야.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정말 낙심하고 소망 없이 살다가 정말 거기서 그렇게 죽어요. 근데 또 한 그룹은 아니야. 언젠가 나는 여기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요. 그리고 정말 그 소망대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거기서 내가 절망과 포기를 붙잡느냐 아니면 내가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내가 소망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꾼 대로 내가 무엇을 품고 있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미치겄다 죽겄다 엄청 많이 써요. 보세요. 아이고 재밌어 죽겄어. 재미있어 죽었대요. 근데 또 재미없어 죽었어. 심심해 죽겠어. 재미있어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웃자라고.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보면은 단어가 우리는 새가 운다. 근데 걔네들은 새가 노래한다. 새가 지적인다. 우리는 이제 어떤 민족적인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용어들이 보면은 죽고 미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조금씩 뭐가 변화되고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을 조금씩 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봐요. 이 언어는 각인력과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뇌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98%는 내가 말한 것들이 그대로 내 인생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진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쳐 죽겠어 하면 정말 미쳐 죽을 일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아내 권사님이 아들이 비행 청소년과였어요. 그래서 맨날 길에서 자고 사고 치고 다니고 막 머리 빨주노 쪽 하나 뭐 무지개색으로 염색가루 다니고 진짜 내가 봐도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아우 목사님 나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죽었어 내가 미치겠어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미치고 죽을 거는 아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이고 저 자식은 돼질놈 이러지 마시고 저 자식은 될놈 저 자식은 축복받을 놈 그래서 미친 것도 아이고 내가 살겠네 내가 죽겠네 하는 것도 내가 살겠네 그래서 우리 언어부터 한번 바꿔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살겠네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언어만 바꾸는데 희한해요. 이 뇌가 알아듣고요 내 몸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수들도 노래 하나 이거 녹음하려면은 한 만 번은 부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 배우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연기 그 배우가 돼서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인물이 돼서. 그래서 그 인물 연기 딱 끝나고 나면 정신과 치료 받잖아요. 요금 내가 홍길동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다음 역할을 맡으려면은 거기서도 빠져나오는 그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 심취되고 그 인물을 사는 것처럼 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미치고 죽겠어 하면은 미치고 죽을 일을 찾아. 내가 그런 일들을 계속 찾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거 꿈꾸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축복받고 행복해질 거 자꾸 꿈을 꿔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꿈을 꾸지 마시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꿈꾸셔야지 여러분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각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고 견인력, 내 행동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원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치고 죽을 일도 내가 살 거야. 더 잘 될 거고 내 노후는 더 행복할 거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지금 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 들어갔는데요. 하루에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옛날 젊었을 때가 물론 좋긴 하지만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60대 70대가 돼도 저는 더 잘 살 거예요. 저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뭐 호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저의 정말 이 중년과 이 노년을 어떻게 이끄실지 저는 굉장히 설레어요. 여러분들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생각도 바꿔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전까지 살았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항상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성경 66권이야 무궁무진하지만 오늘 약간 엑기스적인 부분만 뽑아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지옥이라는 문제, 죄라는 문제, 사탄이라는 문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 있다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죄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부분, 또 성경에서만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오히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돼 있고 또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는 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이거 먼저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들을 보실 때 병도 그렇잖아요. 처방은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진단과 처방과 치유가 들어가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아시는 건 정말 저는 놀랍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하는데 여러분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약간 좀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느낌? 예, 저는 이런 루트를 사실은 밟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방황했었고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싹 정리해서 쉽게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써머리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좀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실 거, 나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출처가 있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되었던 부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 뿌리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지구병등에 대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는 게 보면 자유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여기 와 있지만 우리는 되게 어딘가에 많이 매여 있어요. 생각도 매여 있고 삶도 매여 있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정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었던 이성적인 내가 일단 영적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남자 세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감정이 앞서시고 남자분들은 보통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이 신앙을 가는 걸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밝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입각하면 사실 성경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스토리들이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말이 안 되는 스토리거든요. 성경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잣대를 갖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 성경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영적 실체 요거 영적 싸움 우리가 사람하고는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싸움 잘하세요? 욕 잘하세요? 막 우라지게 욕 잘하시는 분들 많대요. 막 보면은 막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워요. 어떤 때는 내가 막 이거를 저는 참 못해요. 그렇게 생겼죠. 예, 어떨 때는 욕이 아니라 이렇게 막 제때 할 말 막 꽉 꼭 집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할 말 못하게 막 살살 웃어가면서 나는 막 화를 했다고 나 죽겠는데 상대방은 살살 웃어가면서 할 말 탁탁 하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되게 약 올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약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욕도 잘 못하고 쌈박질도 잘 못하고 그래요. 정말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싸움은 잘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이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 삼아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또 승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여기 이제 새가족을 수료하셨던 김땡땡 새가족분을 지난 금요일날 만났는데 그분은 진짜 많이 시달리시는 분이세요. 얼마만큼 시달리면 이거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분은 귀신하고도 막 대화를 해요. 그리고 자기 눈에만 보이고 들리 이게 딱 보면 그분 얼굴에 되게 많이 이분이 시달리고 아프다는 게 그냥 딱 보여. 작년에 여기 오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을 엄청 더듬으셔요. 그래서 뭐 목사 때 야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그 말은 뭐 목사님 안녕하세요인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말도 의도나지 그다음 본인이 시달리니까 그 옆집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막 혼자 막 귀신하고 대화하지 막 벽 찍지 막 혼자 시달리니까 막 소리 지르지 막 옆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시끄러우니까. 근데 저 금요일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오셔요.
나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분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금요일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정말 저 예수님 믿고 살았어 이러면서 자기 표현을 하는데 내가 너무 죄송한데 성도님 왜 이렇게 말 잘하 왜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 노골적으로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힘드셨던 분이시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본인이 힘을 얻고 이렇게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러시면서 이 말이 언어가 물론 막 유창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얼굴 때깔도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와 정말 이분은 예수 믿고 살아나셨다라는 걸 제가 금요일날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안에 정말 어둠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 끊임없는 우한지구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영적 권세를 사용해서 실제로 흑암과 영적 싸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말씀드릴게요. 자 사탄 마귀 귀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거부감은 드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반역자라고 얘기하고 마귀는 이간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같은 존재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존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타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장 대장이에요. 사탄 마귀는 대장 단수라면 귀신은 쫄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설의 고향이나 잘못된 미유들을 통해서 귀신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해요. 막 사람이 뭐 하늘 품고 구천에 떠돌다가 사람이 죽어 귀신 되고 막 피 흘리고 하얀 소복에 칼 물고 막 우리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고 실제로 귀신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과 마귀 귀신이라는 이런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아픈 분들을 많이 봐요. 제가 이제 미술도 했었고 또 신학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상담 심리까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만나면서 아 이제는 뭐 정신과 치료 하나 받는 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닐 정도로 너무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너무 아까운 분들도 많으세요. 그 인물에 저 학벌에 아깝다 싶은 분도 있고 진짜 이런 과대망상증에 걸리신 분들 그 다음에 진짜 막 이런 우울감 또 완전 그 히키꼬모리 그 운둔형 외톨이 그 다음에 그 좋은 전문성을 갖고도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그 우울감에 잡혀있고 자살 충동 느끼시고 공황장애 시달리고 진짜 되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인생에 조금이라도 그 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제가 막 더 생기더라고요. 진짜 집집마다 여러분 별의별 집들 되게 많이 있어요. 진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 남편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내 돈 떼어먹고 간 저 사기꾼 때문에 누구 때문에였고 난 철저히 피해자였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내 돈 떼먹고 간 그 나쁜 놈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실체와 존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주, 팔자, 운명이란 덫을 훅 씌워서 거기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늘 그냥 그 팔자, 사주 팔자 그 소관 갖고 그냥 긍긍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단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 그 사기꾼을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실체가 있구나.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 아시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 은혜 받으세요. 많은 축복을 드릴게요. 라는 것도 참 중요한 설교가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교회는 알려줘야 돼요. 그럼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타락한 천사장이었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하나님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사단의 별칭이 있어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금 이 시대에 장악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되게 막연한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식으로 다 종속이 되어 있고 사단어진 사주 팔자 운명 속에 우리는 다 그렇게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 우리에게 돈도 주고 때로는 우리한테 필요한 명예도 줄 수 있습니다. 왜? 빛의 천사로 와서 광명한 천사로 좋은 거 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대 내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에 올 이유도 없도록 하는 겁니다. 정치 권세에 또 세상 주관자로 장악하고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을 파괴하고 또 우리가 왔을 때 불신앙, 불평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 있죠.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건 막연하게 알지만 사단이란 영적 실제가 이렇게 지구를 병동으로 만들어 놓은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이 다 사단 마귀가 주는 질병이냐? 그렇지 않아요. 감기 걸릴 수 있고요. 코로나 올 수 있고요. 내가 몸살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위생관리 잘 못하면은 그냥 균에 오염될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병도요. 그냥 내가 잘 관리 못해서 오는 질병을 다 사단마귀 타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원인 모르는 질병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돌아가신 그 세가족 이야기 했잖아요. 예, 원인 모르는 질병들, 희귀병, 난치병들, 병명은 안 나오는데 끊임없이 시달리는 이런 질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 불화살을 쏘면서 신자도 공격해요. 자, 여러분 교회는 절대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원이라는 교회의 땅이라는 건물에만 와 있는 것뿐이지 이 교회가 모든 재난을 다 막아주는 그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인 건 맞지만 건물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이 건물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성전,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분란도 많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와버들이 막 사기도 치고 뭐 이상한 교회도 많고 이상한 목회자도 많고 뭐 장로라는 사람이 막 사기도 치고 이상한 우리는 나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아 분명히 천국 가지만 우리의 육은 한 짐의 흙으로 죽음이란 걸 맞이해요.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 육신은 거짓말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불신앙할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여요. 예, 그래서 불화살을 써서 너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갈지 몰라도 네 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한테 막 불신앙도 심고 의심도 심고 교인들끼리 막 쌈박질도 나게 하고 막 교회 왔지만 막 이런 하나님 말씀보다는 막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시험들하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은요 신자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영적 싸움 해야 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최고 전략은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도록 속여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사기꾼 같은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주의 종으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스며들겠죠. 그 상상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요 교회 불지르고 성도들 핍박하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 아니더라고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은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알려줘야 될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구제봉사 같은 듣기 좋은 말 서로 사랑하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좋은 얘기는 해줄 수 있고 헌신하고 봉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무속전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5대째 무당을 하다가 거기서 전도사님이 돼서 무속전문교회 교육자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사실 교회와 무당집이 같이 담벼락을 쓰는 곳들도 많아요. 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무속인들 출신이요. 기독교인이었다가 무속인이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 또 기독교인이지만 무당 찾아가서 답을 주세요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을 탓하기 전에 교회가 그분들이 정말 무병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문제가 왔을 때 말씀으로 정확히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기독교인들 믿음 없어! 라고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교회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된다. 예, 그 내가 무병으로 시달렸지만 진단도 안 나오고 원인도 없는 그 귀신에게 시달리고 아파할 때 그거를 영적으로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걸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기도 많이 해.
너가 기도 양이 안 찼어. 그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자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목사님이 너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를 안 해도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는 맞지만 그거는 2차 처방이고요.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나는 어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 찝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네 열심이 부족해. 네 의가 부족해. 하, 진짜 그거는 정말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율법과 신비와 인본주의 이거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날 오실 때 사단 마귀는 영원한 끝도 없는 무적행 예, 완전히 그때는 갇혀버립니다. 그때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한 번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철저히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데 이게 나쁜 단어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나 중심. 그리고 정말 물질 만능주의 속으로 물질 중심으로 또 성공 앞에서는 형제 자매고 뭐고 필요 없어. 예, 무조건 성공이라는 그 절벽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과 첨술 우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데 21세기 우주과학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대가요 무속 점술 우상은 계속 급증을 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귀 자식으로 살게 만들고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 집착하고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또 육신의 어려움 또 내세 문제는 천국과 지옥 예,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죽어서도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라는 거는 내가 살아왔던 전철과 이 모든 상태를 그대로 후대가 대물림되는 거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DNA도 닮지만 영적 상태도 그대로 닮아요. 저 중독, 이혼가정, 자살하는 가정, 폭력가정, 단병하는 가정 희한해요. 또 그런 자식들이 아프지만 또 나와요. 예, 내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도 암 같은 거 가족력을 닮듯이 영적 상태도 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여러분들. 저거 상담 공부하면서 많이 본 게 이게 성인 아이. 여러분 성인 아이 아시죠? 성인인데 아이야. 이거 보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성인이 되어서도 그걸 그대로 그 상태를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는 상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몸은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어려울 때 그 어렸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나 그 상처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과거들이 발판이 될 것이고 모든 상처들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이제 유일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좀 어두운 이야기만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처방을 드려야죠. 아,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라는 문제 속에 빠져서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장악돼 있었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여러분 보시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인지 저는 현장에서 되게 많이 확인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볼 때는 이 말씀이 그냥 뭐예요 할 것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흑암 저주 질병이 떠나가는 이름. 하나님이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저주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옥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죄 문제는 깨끗하게 씻어버리셨고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행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죄는 어떻게 씻어버리셨냐? 옷은 들어오면 클리닝하면 되지만 죄는 클리닝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특별한 지우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피라는 놀라운 지우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그대로 정가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시간이 갔지만 오늘 이 예수님 내 안에 일단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그다음부터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이 영적인 흑암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처음 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영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또 사단에게 내 인생이 장악되어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고 죄 문제 예수 보혈로 씻김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뭘까요? 어느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터널은 사람이 만들었고 동굴은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얘기하셨어. 지혜로우세요. 근데 제가 여기 잠깐 썼는데 동굴은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어. 근데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터널의 길면 길수록 사실은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 어려운 터널 속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는 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반드시 해결되는 날이 있고요. 또 그 문제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싸움 한다는 거 보면 쉬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힘들 때 전에는 그냥 그걸 이겨내려고 힘드셨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나를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니까 이 불안감을 통해 역사는 어둠의 세력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옆에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우측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